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 이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는 동등한 두 개의 검입니다. 우리는 이걸 묶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속성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 의무가 뭐냐? 라고 답변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진 대로 갚으사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리치시고 나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로 내려옵니다. 이 둘은 다 억지를 쓰는 겁니다. 억지를 쓴다는 말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이 증언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가장 큰 데까지 선언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과 목적하심을 얘기할 때는 그 의로우심에 대해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는 책임이 있고 책임 속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힘을 다하여 희생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과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말 있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합리화를 할 뿐이다. 은혜를 얘기하면 그니 뭐 나 아무렇게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한 대로 한 거 지금 빨리 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끝없는 핑계를 댑니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못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사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될 수 없는 이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서 늘 슬쩍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얼버무려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든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더라고 확연한 분명한 사실을 슬쩍 기만하는 것입니다.